네,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칼을 휘두르는 이 좌파 집권층의 위선과 거짓이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탐욕이 있는지 또 하나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대법원장 공관 공사하는데 예산을 불법적으로 4억이나 전용해서 16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호화판 공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. 외국산 고급 석재 들여와서 붙이는데 8억, 인테리어 하는데 뭐 3억. 정말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자영업자들 보시기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하는 점, 참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이런 아침입니다. 이 외국산 8억짜리의 고급 석재, 이건 정말 국민의 눈물이고, 억대를 들여서 벽지 붙이고 인테리어 고친 거, 이거 정말 백성의, 국민의 고혈입니다. 법원 행정처 탓하고 그 뒤에 숨지 마시고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법치주의 또 법질서수호의 어떤 책임자라면 이 계약 방식도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. 조국부터 강기정까지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부정하고 회피하는 이 정권입니다만은 대법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.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이걸 해명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